오늘은 특별히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이거 양반들만 전유하는 전유물일 줄 알았는데 이제 나도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렇게 나오는구나.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. 그렇죠. 야, 나 그림 나왔다. 그렇죠, 그렇죠. 왕과 백성이 어울려서 축제 한마당을 펼치는 네. 그런 장면이 야. 김홍도라는 하원으로 인해가지고 더 정말 우리에게 탁 나고 왔어요. 젊은 시절의 홍안이 어느새 마른 나무같이 시들어버리고 까맣던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리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.